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인브리티 로보틱스 연구소의 오세진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안티드론이 국내 최초로 민간 부분에서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R&D 부분을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인티그레이션하고 커스터마이징, 옵티마이징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험을 획득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R&D 부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운터 유아스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드론 안보에 관련돼 있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공항 내의 특수 상황에 맞춰서 발전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항의 ATC 기반의 통제 기반 밑에 운영되는 시큐리티 파트로 진행이 됐고요. 국제 규격에 맞춰서 진행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ATM 체계의 시큐리티 부분에 매칭이 될수 있도록 확장성과 개방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PT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공항에 드론 출몰 혹은 해외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긴급하게 드론 탐지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게트윅 공항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내법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탐지 부분까지만 진행을 하고 무력화 부분은 과업에 포함되지 못했던 단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민간 부분에서 진행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는 컨셉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최대한 경험치를 얻어서 앞으로 유사 기관, 한국공항공사죠. 그리고 다른 석유공사나 원자력 부분에서 적용이 될때 참고를 할수 있는지가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컨셉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드론에 의해서 위협이 되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들은 카테고리 2 이상급의 대형 기체 혹은 중고고도에 있는 비행체의 방어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론이 생산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카테고리 1급에 있는 이하 컨슈머 부분, 인더스트리얼 부분에 있는 드론까지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드론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카테고리 2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상황 내에서 사전에 비행이 통보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반 작은 드론들은 통보되지 않고 운영되는 단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지만 항행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인자로 판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카운터 유아스의 큰 축은 두 가지입니다. 단순 위협과 군사적 위협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공항 부분들은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단순 위협 혹은 실수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군에서 집행되는 카운터 유아스와 민소행에서 진행되는 카운터 유아스의 SOP는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 구성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사관 혹은 기술사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비만 있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하거나 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확보를 하기가 힘든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필수 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단을 할수 있는 인자를 학습을 시켜서 이 학습 결과로 추천치를 제공해주는 AI 엔진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 같은 경우는 테러의 공격이 되지 않더라도 실수로 들어온 드론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이 될수 있는 것들이 영국 사례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수일 동안 이제 공항에 있는 이착륙,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사용객, 그 다음에 물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손해가 극심해지면서 영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부분에 공항의 기능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 부분들은 탈레스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탈레스는 탐지 식별 차단 시스템 솔루션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탐지 식별은 주요 센서에 의해서 포착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포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공항 내에 진입을 했을 때 문제가 일으킨다라고 판단하면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ICT 부분에 항상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센터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AI로 AI 엔진을 지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사례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 RF 스캐너, 그 다음에 기타 센서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인천공항은 레이더만 기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RF 스캐너를 3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F 스캐너 같은 경우는 주파수 핸들링이 쉽지 않고 노이즈나 자파에 의해서 분석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사용되는 화면들이고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재 드론을 바닷가에서 이륙을 시켜서 공항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조종자 위치가 판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드론이 들어오면 존별로 워닝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레이더는 조종자나 드론의 인포메이션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RF 정보에 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있는 컨셉들은 하나의 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센서들을 얼마나 결합을 시키고 그 원활하게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장비에 의한 부분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고 체포를 하는 것들은 공항공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2지대, 3지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해경, 군에 의해서 협조를 해서 드론을 날린 사람들을 체포하고 신문을 해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개방형 플랫폼이 특징입니다. 통제 통합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은 특정 업체나 특정 벤더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API를 기반으로 연동돼서 운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생산하는 A사의 레이더가 지금은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업체가 그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 더 이상 계약을 유지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컨트롤 소프트웨어부터 국산화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 있는 API를 표준으로 개발하고 아트릭스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센서 업체들이 인천공항에 납품을 할 때 SDK를 제공을 하고 그 SDK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관제권은 9.3km입니다. 9.3km인데 실질적으로 드론에 사용되는 레이더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뭐 예산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 3km의 레이더 디텍팅, 그 다음에 3km 이내에 RF 스캐너 디텍팅, 그 다음에 부수에 관련되어 있는 EOIR이나 센서에 의해서 2km 이내에 디텍팅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드론의 성능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드론이 1km당 1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견할 시점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3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AI 엔진에 학습을 시키고 지능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이게 위협적인 정도, 그 다음에 패턴에 의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자, 학습 효과가 얼마나 진행이 돼야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선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클래스파이하는
엔지니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엔진을 제공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내에서도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드론은 그 전통적인 컨슈머 드론들은 무게가 이렇게 작지만 큰 장비들은 무게도 많고 공격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기종들을 보면 실제로 팬텀 같은 작은 기종들이 많고요.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의도적이기보다는 실수로 통신 두절에 의해서 진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형 기체들도 실제적으로는 ICS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 보면 다 구조물 사이가 비어 있는 게 보입니다. ICS가 실제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는 그 발칸이나 뭐 이런 데서 디텍팅은 되지만 트래킹이 안 돼서 사통장치에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복합 후속 모델이 있습니다. 비오복합 후속 모델에서는 이 부분을 그 이타스라고 그래서 광학식 그 사격 통제 시스템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로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에이서를 결합하는 형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머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소형 드론의 군직 공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머나 안 그러면 EMP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공항에서는 제머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현재 ICAO나 FCC, 미연방항공청에서 허가되어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제머를 도입하는데 난관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카운트 유아스 장비가 원래 목적 이외에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에 있는 드론을 탐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세도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항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착륙 시 드론이 아니 그 새가 비행기에 이착륙에 방해를 줘서 안정에 문제를 주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디텍팅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카운트 유아스 설비를 통해서 이것까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철새 서식지,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캐치팀이랑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드론의 정밀도입니다. 드론의 정밀도는 군사용 드론이 굉장히 정밀하겠죠. 그런데 산업용 드론의 정밀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아람코에서 공격했던 센서들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렴한 10만원대 GNS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 100만원대 되는 GNS를 사용은 했지만 에큘리시가 비행 중에 2m 이내 그 다음에 실제로 종착지에서 1m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을 했을 때 사입구가 정밀하고 특정 위치에 균질하게 공격을 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이게 산업용 센서입니다. 군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용뿐만 아니라 민수용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탐지 식별 기술 센서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센서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복합 센서를 쓰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를 신호를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RF의 디파인 스캐너 같은 경우는 디렉션을 해서 방해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이더에 있는 방해각도 나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뭐 이런 정책부터 종합적인 걸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개 벤더가 공급을 하면 이런 프라이어티나 로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했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드론을 정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ID값을 정의를 했을 때 현재 ID값이나 이런 것들은 ISO의 공고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지만 정의된 게 없습니다. 좀 힘을 싣고 있는 거는 유신 기반의 UID가 많이 힘을 싣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반발이 있어서 지금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ID값을 생성을 하고 누적을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을 때 위험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선통신상에 디텍팅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추락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 로그가 들어가 있는 칩을 열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ISO나 원격 식별에 관련되어 있는 제안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드론이 운영이 될 때 지금 파츠 91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비가시 부분이고 55파운드 이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수용 부분에서 실수가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무조건 격추를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TM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UTM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국내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카운트 유아스 시스템에서 별도로 정의를 내려서 운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 국제공항에서 드론 탐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항공기에 ATM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레이더, RF, 드론, ADS-B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은 실제 지금 운영되는 화면들은 제가 못 보여드려서 이 유사한 화면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중탐지 체계를 통합해서 어떤 그 물체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리퀀시나 그 히트맵을 통해서 통계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정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는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방어를 할 때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선상의 리버싱이나 스푸핑을 해서 주도권을 갖고 와서 획득을 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블랙햇이라고 미국의 해킹대회에서 드론이 최단기에 해킹이 된 것은 15분입니다. 드론이 발견되고 사라지는 데는 대부분 7분 이내. 그래서 해킹 방식의 스푸핑 대응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타격을 주고 물리적인 타격을 준 이 기체에 칩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의도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미군이 전쟁 중에 수행을 많이 하는 그 군용 그 포렌식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체가 살아 있으면 그 USB 디바이스에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보드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메모리 칩을 직접 열어서 메모리 리더기에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로그를 열어서 핸들킹을 하면 이렇게 시연을 해서 재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도에서 출발을 했고 어떤 비행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기를 장착을 했다. 무기를 장착했을 때 어떻게 기체가 리미티드가 걸리고 한계에 걸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카운트 유아스에서 대응할 수 있는 SOP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자료는 한 몇 년 전 자료고요. 저희가 보안상 이슈로 그 현재 최신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드론은 DJI사 팬텀입니다. DJI 팬텀에 유탄 발사기에 유탄을 넣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게 공격 효과가 맞냐 없냐라는 시시비비는 걸리지만 그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상 반경은 3m 정도 되고요. 한두 명 정도만 살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드론이 발생됐을 때는 2차 사고를 유도를 할 수 있고 2차 사고에 테러 목적으로 유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트리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위협들은 최근 시리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IC급에서 비가시권이 되는 장거리 비행체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장이 다양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송수신을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송수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RF 스캐너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발견된 기체는 황당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기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글맵에 있는 DEM 정보를 읽어서 그 IGB 스캐너에서 읽어서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DEM을 다시 생성을 해서 비행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군이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러시아가 시도를 현장에서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드론의 내용들은 이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구성을 하는 데는
알리라는 그 중국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거 기준은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한개 세트를 만들 수 있고요. 비행 거리는 20km 정도를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는 5km 정도 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물을 넣고 그 시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렌식을 시작할 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어프레임,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미징 시스템, 그라운드 스테이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는 항목들을 분석을 해서 지문처럼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위협도를 가지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패턴들을 패턴화하는 DB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동 비행이나 반자동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RF를 쓰지 않고 종말 단계까지 가서 작전을 할수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현재 대응을 만들고 있고요. 공항 관제권에서 있는 부분들의 제일 위험한 부분은 요 레드존입니다. 레드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에서 설치한 시스템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8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 3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불법 드론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 대비 효과는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거는 대응을 할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막을 수 있는 장비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기여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카운트 유아스 부분들이 공항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대규모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테디움, 그 다음에 철도나 고층 빌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유아스 산업이 특정한 대중교통만 되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을 모두 다 확장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기능과 성능의 차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용하고 민수용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군용은 멀리 정확하게, 그런데 민수용은 멀리 보지 않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미리 경고를 해서 대피를 시킬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세퍼레이트 되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 중에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레이더와 EOIR을 결합한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더는 다 좋은데 고도 값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리에서 보완을 할수 있는 EOIR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시험적이긴 하지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그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라파에사 제품이고요. 실제로 아이언돔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약 기존 대비 140%의 정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로 사용되는 탐지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새로 설비한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FM 라디오 안테나, TV 안테나에 있는 송출되어 있는 신호들의 평균치를 읽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평균치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일부 공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스템은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고 스텔스도 일부 탐지를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고민되는 장비입니다. 그 DJI사 제조사가 직접 공급을 하는 장비고요. 정부에만 공급을 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드론에 있는 송수신 정보를 모두 그 제어기 쪽에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법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들에 대한 보안 조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항공기 운행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히 올라온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새뿐만 아니라 드론도 버드 스트라이크와 유사하게 드론이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이착륙에 문제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불법 드론에 대응을 하려면 드론의 ID 값을 정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UTM이나 UAM에서 정의를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들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카운터 유아스나 안티드론 시스템들은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드론 시스템은 독자 시스템이 아니라 종속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택시라고 지금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안 시스템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 체계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국내 기업들의 관심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실질적으로 2019년 9월 18일 날 구축이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구축은 한 10개월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됐고요. 비용은 3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적용됐던 부분인데요. 우선 자체적인 차단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군경 양익 확사를 통해서 시스템의 보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국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 허가를 얻어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레이더를 사용했을 경우 무선국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기 때문에 항행 안전 시설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국내 2개사, 해외 1개사의 레이더 안전성 시뮬레이션, 기타 장비 무선 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을 추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6월 9일 날 비행 검사를 완공을 하고 기타 내용들을 해서 8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숙제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카운터 유아스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대부분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 혹은 개발 업체가 RFP에 참여하거나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SOP나 이런 것까지 만들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좌초된 것도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망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SOP들 모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환경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했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차단 시스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무선 조종기 없이 운영되는 것, 자율비행, LTE, GPS, 스텔스 사용 체질이 금속재가 아닌 경우는 발견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 테러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기본 SOP가 구분이 되고 운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대테러 훈련에 있는 시나리오고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해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안티드론 시스템이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술적인 숙련도를 높여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들을 비판하기보다는 R&D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여기 카이스트도 와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기관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적으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100%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때 킬러 컨텐츠가 뭔지를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저희가 따라가기가 당분간은 힘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엔진 기반의 운영단에 있는 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뭐 식별까지 했을 때 그 조종자까지 이제 볼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LTE로 조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원거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종자를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LTE로 가면 그 포렌식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드론 부분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추적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LTE 통신망을 사용한다는 것은 TCP/IP 기반의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중간 경로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네트워크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등록되어 있는 단말기까지는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용 와이파이가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했을 때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움직여 있는 비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카운트 유아스 솔루션에서 다 사실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처럼 그 행동 패턴을 보고 그 공격 스타일을 보고 특정을 하고 그 특정되어 있는 범인들을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 네트워크의 추적 기술을 통해서 추적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그 비고의적이고 또는 이제 실수에 의한 어떤 그 멀티콥터 위주의 그런 어떤 대응 체계를 지금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고의 저 계획적이면서도 저 회전직보다도 훨씬 위협이 높은 고정이익에 대한 어떤 그 위협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멀티콥터만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정이익까지 고려가 되어 있고요. 그 고정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멀티콥터랑 틀립니다. 멀티콥터는 전형적으로 저고도로 접근을 해서 신속하게 접근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고정이익 같은 경우는 높이 날아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높이 날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탐지 범위들을 설정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탐지가 많이 되고 사고가 많이 되는 영역으로 그 탐지 각도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가 누적이 된 이후에 하는 운영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정이익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높을 때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RF에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RF에서 탐지를 하는 것은 성수신 데이터만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비를 운영을 하면 그 미세 신호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텍팅하는 기능들도 일부 개발이 돼 있어서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린 이유가 저희가 방어 부분에 막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막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물어보시거나 뭐 그러면 저희가 좀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세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